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시장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는 다 반영됐는지 간밤에는 좀 하락 마감했어요. 일단 몇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 추석 연휴 기간의 미국 증시 흐름이었죠. 장 초반부터 이게 첫날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러니까 추석 연휴 3일 연휴 동안에 계속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뭐 스몰 딜도 나오고 뭐 협상도 나오고 뭐 계속 나왔는데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 트럼프가 스몰 딜에 대해서 뭐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별로 안 올랐어요. 오히려 빠졌죠. S&P 500 같은 경우는. 그 말이 뭐냐면 이미 시장에서는 스몰 딜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 결국 FMC잖아요. FMC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관망세로 좀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식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소매 판매도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미국 그 연준의 9월달 FMC 때 금리 동결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된 거 보면 37% 금리 동결 확률이 그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좀 더 올라갔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나서 주말에 사우디 아람코 석유 시설에 대해서 폭격이 있으면서 일단 그러면서 이제 미국 그 국제유가 자체가 아시아 시장에서 20%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곧바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상승폭을 축소하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한 15% 올랐어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덩달아서 가솔린 가격도 올라가거든요. 가솔린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는 뜻은 뭐냐면 미국의 소비 행태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솔린 가격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입은 고정돼 있는데 가솔린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면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게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솔린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일단 그만큼 다른 소비들이 둔화되거든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가솔린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면 소비가 둔화될 수 있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보면 국제유가 급등이 문제가 아니라 가솔린 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 둔화 이슈가 불거지면서 좀 조정을 좀 받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솔린 가격 급등에 따른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미 연준의 FMC 때 덜 비둘기적인 내용이 코멘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두 가지. 그동안 미국 증시를 미국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던 소비 부분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거 하나. 그 다음에 연준의 그 공격적인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게 약화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별로 그렇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장은 하락을 했는데요. 좀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미국 S&P 500 전체 기업들입니다. 보시면 그 정유업체들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특히 이제 셸 기업들, 중소형 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습니다. 9% 10%씩 막 급등을 했고 원유 시추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20%씩 급등을 했고 대신에 이제 월마트, 아마존 뭐 이런 식의 달러제너럴 뭐 이건 이제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그 소비 업종들 같은 경우는 부진했고 그 다음에 뭐 국제유가가 올라가 버리면 당연히 운송 비용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지 뭐 유나이티드 한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GM은 파업 때문에 좀 더 빠진 것도 있지만 GM이나 포드 같은 자동차 업종도 부진했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현재 국제유가 급등 특히나 가솔린 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 둔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이 좀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봐야 되는 게 가솔린 가격이 급등한다. 그러면 소비가 둔화되고 서비스업
고용이 악화되면 트럼프 재선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갑자기 전략 비축료 방출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네. 그래버리면 국제유가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보니까 그래서 이제 20%까지 뛰었다가 10%대까지 빠졌는데 다시 올라갔던 요인은 두 가지. 오펙하고 러시아가 이건 일시적이니까 우리 증산 안 할 거야. 이 발표한 거. 그 다음에 이란이 UAE 그 원유 그 수송선을 납포해버린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다시 부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상승폭을 좀 확대하긴 했는데,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가솔린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재선에 부담이 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렇게 돼버리면 소비도나 이슈가 불거질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트럼프가 그 3천억 달러 그 중에서 일부 관세 발효를 했지 않습니까? 9월 달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의류나 신발 뭐 이런 그 소비 업종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비도나 이슈가 부각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트럼프 재선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오히려 이 가솔린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는 아 이렇게 돼버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판을 뒤엎어버릴 가능성 높지 않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만약에 여기서 판을 뒤엎어버리면 소비가 더 나빠질 테니까 위축돼버리면서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있죠. 이게 소비도나 그 다음에 하나는 무역 분쟁 완화 기대.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저녁부터 열리는 FOMC 결과가 시장에서는 일단은 25BP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점도표 자체가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하는 그런 쪽으로 하향 조정을 하는지 여부. 근데 지난 6월 달에 발표된 것들을 보면 금리 동결을 주장했던 인물들이 8명이나 되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파월이 7월보다도 더 비둘기적으로 언급을 할지 여부,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은 뭐 우려감, 기대감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저께도 보면 그 미 농무부가 중국이 계속적으로 미국산 대두 수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 소비 둔화라든지 FOMC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래버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당연히 별로 영향이 없겠죠. 그러니까 시장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많이 올라온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1900에서 206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160포인트가 올라왔잖아요. 그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저점 대비 한 7% 8%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FOMC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뭐 우려감 상존에 있고 무역 분쟁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시장은 지금 당분간은 그 박스권에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나왔어요. 어제 애플이 올랐어요. 다른 것들은 다 빠졌는데 애플이 또 올랐는데 애플이 올라간 요인은 뭐였냐면 그 중국의 그 전자상거래 업체 진동닷컴 있잖아요. 진동닷컴에서 이제 사전 그 아이폰 그 수요를 했었는데 작년 대비 480%나 증가를 했어요. 중국에서 아이폰 11에 대한 기대 그 수요 그 판매 증가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뭐 애플 TV 그 이 마케팅하고 관련해서 또 그건 골드만삭스가 목표주가 하향 조정한 거. 그건 일시적이다 라고 하면서 하향 조정했는데 일단 이렇게 돼 버리면 아이폰 판매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도 관련된 우리나라 종목들 같은 경우도 뭐 매물이 나오더라도 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흐름 등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시장 자체가 크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거기다가 뭐 일부 파주에서 뭐 돼지열병 관련된 코멘트로 나와서 관련된 종목들이 또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테마성 개별 종목들 자체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당분간은 전반적으로 FOMC 때
덜 비둘기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19일부터 있을 미국과 중국의 실무협상에 대한 기대도 상존해 있기 때문에 낙폭은 제한되는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뭐 한쪽 방향으로 좀 좋게 가면 좋겠는데 툭툭 변수들이 생기니까 참 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